1994년 PC 엔진 CD-ROM용으로 출시된 JRPG 에메랄드 드래곤. 본래 PC로 개발되었던 게임이지만 인기에 힘입어 이 시기에 이식을 거치다 가정용 콘솔로까지 나오게 된 저력 있는 작품입니다. 전통적으로 오소독스한 비주얼이 대세였던 당대 작품답게 내려다보는 형태의 롤플레잉 게임으로 전투 역시 마찬가지의 시점에 택티컬 계통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인 키무라 아키히로시의 디자인으로 빚어진 미려한 일러스트는 스토리를 보지 않고도 게임의 세계관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출시 30년이 되어가는 지금 다시 봐도 일러스트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럼 잠시 패키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인공인 타무린이 모험의 시작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키지는 지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하는 동안 지도 내 지역을 꼼꼼히 돌아다니게 되는데 맨 오른쪽 위가 시작 지점이에요. 매뉴얼도 충실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당연히 모든 내용을 설명해주진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유저들의 몫이죠. 패키지 자체가 두툼해서 CD가 한 장 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특이하게 원화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PC로 출시되었을 당시의 원화들이 일부 수록되어 있는데요. 키무라 아키히로시의 그림을 잠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에메랄드 드래곤은 전통적인 시점의 JRPG입니다. 주인공을 조작하여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이벤트를 진행시키고 상점에서 무기를 구매해 전투에 대비할 수 있죠. 요즘은 잘 들어가지 않지만 당시엔 빼놓을 수 없었던 도박 시스템도 미니게임으로 존재합니다. 독특한 점은 전투에 있습니다. 앞서 택티컬 계통이라고 언급했었는데 사실 RPG 전투들은 대부분 전략적인 점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게임의 전투를 좀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액션 포인트를 소모하는 자유이동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이동이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주인공인 아토르샨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은 모두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과 길어질 수 있는 전투를 쾌적히 진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동시에 충돌하는 미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때론 바보 같은 전략마저 플레이어로서 파악하여 대처하는 식으로 플레이해 나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시스템 덕분에 플레이 타임이 대폭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 게임을 클리어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대략 2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JRPG로서는 다소 짧은 감은 들죠. 하지만 늘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끝냈다는 인상입니다. 이야기의 개연성을 채우는 소소한 사이드 스토리들이 들어갔다면 고스란히 플레이 타임의 연장으로 이어졌을 텐데 만일 정말 그렇게 됐다면 실제 어떤 느낌이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스토리가 빈 구멍이 좀 많거든요. 그래도 훌륭한 컷신들과 아름다운 음악 등이 여러가지 몰입의 방해 요소들을 억누르고 세계관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잠시 몇 가지 컷신들을 보실까요? 広すぎて 아카리가 奥まで 届かないのよ. 気をつけて! 奥に 何か いるわよ! 네? 아! 危ないわよ! 하스람! 같은 해 파이널 판타지 6의 용량이 4MB였던 것에 비해 PC 엔진 CD의 게임들은 540MB까지 활용 가능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컷신과 음성 그리고 고품질의 음악까지 넣을 수 있었던 것이 PC엔진 CD 게임들의 정말 대단했던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스토리는 왕도 RPG인 듯 하지만 그 사이에 겪는 사건이 깊이 있는 편입니다. 얘가 보스인가 싶으면 사실 그 위에 누가 있고 또 얘가 보스인가 싶으면 그 뒤에 누가 있는 식의 연속이긴 한데요. 이게 특별할 건 없어 보이긴 해도 초반에 뿌려진 떡밥을 차근차근 회수하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납득이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에메랄드 드래곤은 이 이후에도 슈퍼 패미컴으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컷신과 성우 연기를 모두 삭제한 마이너 이식이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는 변화를 좀 취했다고 해요. 오히려 이 버전을 저는 먼저 플레이했었는데 엔딩은 PC엔진 버전이 먼저였네요. 이 외에도 만화 및 소설이나 드라마 CD 등이 제작되었었는데 나름 인기가 있었는지 2015년 무렵에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드라마 CD 제작 펀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출시되었던 걸 보니 저도 괜히 하나 가지고 싶네요. 이 밖에도 게임 역시 과거 이야기를 다룬 후속편이 기획되었었지만 만들어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이 본편에서 악역으로 등장한 오스트라곤이라는 녀석인데 본작에서는 그냥 단순 악역으로만 비춰졌어서 내용이 궁금하긴 하네요. 용족 아토르샹과 기억을 잃어버린 여인 타무린, 이 두 사람과 함께하는 구세 모험기 에메랄드 드래곤, 전화 고프는 감독에 있는 명작 게임이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이솝이었습니다.